그러면 25번 보세요. 폴리스가 interrogated. 이게 뭐죠? 신문하다. 이런 뜻까지 있죠? 신문했다. 뭐를요? The suspect. 유명한 단어. 뭐예요? 용의자죠. 용의자. For hours. 몇 시간 동안. But. 하지만. blank little. little은 어떻게 되죠? 이건 not이죠? That was useful from his evasive answer. 자, evasive. evasive가 뭐죠? evasive. 자, 요거 아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내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일단 얘는 evasive 같은 경우에는 회피하는 이런 뜻이에요. 회피하는. 자, 그러니까 해석이 그의 회피하는 혹은 뭐 애매한 이런 뜻까지 있는데, 애매한 이러한 정답 때문에 어떤 유용한 것들을 거의 빈칸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A에 deposed, 이거는 뭡니까? deposed, 얘는 진술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진술하지 못했다. 일딧. 일딧은 뭐죠? 이거는 양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생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산출하다, 생산하다. 그리고 glimpsed. glimpse라는 뜻이 이제 얻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얻다. 그리고 뒤에 pin.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의견을 밝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용의자를 신문했는데 얘가 계속 회피하는 대답을 했으니까 유용한 어떤 것도 진술하다, 생산하다, 얻다, 의견 밝히다, 뭐 얻지 못했다, 뭐 그렇게 내용 챙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C가 되겠네요. 와, 그러면은 이 정도의 그런 어휘를 어떻게 그 봐야 되느냐? 단어장을 구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탑스 공부함에 있어서 단어장은 우리 삶에서 지금 거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사이즈랑 비슷하면 베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돼요. 핸드폰에 단어 암기하는 앱이 많지 않습니까? 있죠. 뭐 제가 모르는 단어 넣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불편해요. 불편하고 또 효율이 떨어져요.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학생들 이제 지켜보기도 하겠는데, 그냥 그 종이 단어장 만든 친구들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뜻이 돼. 어떻게? 일단 앞에는 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위로 넘기는 것도 안 좋아요. 옆으로 넘기는 것도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영어 쓰시고 뒷면에다 한글 쓰세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얘가 이제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휘 파트는 이제 수업으로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죠. 예, 말 그대로 이제 머릿속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암기하면 되느냐? 이제 그것도 사실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얘네들은 지금 뭔가 연관된 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옮겨 적으시고, 독해에 나온 단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다 옮겨 적으시고, 그 단어 보면서 원래 내용을 이제 계속 그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남겨주셔야지 좀 오래 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셨고.